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의 저자 존 아사라프와 머레이 스미스는 빈손으로 시작해 큰 부를 이루고 성공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명사들입니다. 그들의 책 해답에 보면 세상에는 절대 법칙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법칙이 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 중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요. 우리는 절대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모든 차원에서 그리고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절대 법칙은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양자 우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무작위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모든 입자와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각자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두 개의 세상, 다시 말해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상과 오감의 장막 뒤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파악하는 물질 세계는 우리 의식의 표면 위로 드러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규명하려고 인류가 기울인 노력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만들어졌다. 원자는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의식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것이 당신이 꿈꾸는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살면서 드러내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생각에서부터 물리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동일한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른 것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정 주파수를 발산하죠. 그리고 이 주파수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이 양자 우주에서 어떤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쳐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임의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사업에서 일어나는 특정 사건은 당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죠. 당신이 하는 행동들과 이 행동들을 하게 한 당신의 생각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인생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뒤집어 말하면 자기 주변의 환경이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창조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공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주파수 안에 있는 에너지는 비슷한 주파수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에너지 형태와 공명한다는 것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의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생각들은 이 생각들과 동일한 형태나 무늬를 가진 사건들과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건들과 환경들은 그 생각들과 공명하는 거죠. 도토리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순간 도토리를 만들었던 상수리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토리 안에 있을까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주리 나무의 가능성, 즉 상주리 나무의 생각을 품고 있는 씨앗뿐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으면 공명의 원리에 따라서 주변 환경 속에서 상수리 나무의 생각에 공명하는 요소들은 이 씨앗으로 이끌려 오겠죠. 이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인 생각을 온전한 하나의 나무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온갖 영양소와 수분 그리고 햇빛을 끌어당길 겁니다. 성공하는 사업도 바로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실제 물리적인 사업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몇 해가 지나고 나면 당신의 사업은 실체가 되어 있게 됩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현재는 순전히 하나의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당신이 성공적으로 착수하기만 하면 그 일은 몇 년 안에 수많은 구체적인 물질로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물질이 지금 당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고객이며, 직원이며, 원재료며, 디자인이며, 또 매출액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처한 환경 속의 온갖 것들에 흩어져 있어요. 늘 꿈꾸던 사업이나 일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도구들, 자원들, 자본, 사람, 생각, 기술 등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당신 주변에 흩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야 하는데 아직 이 과정으로 당신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을 찾아내고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고자 하는 일의 씨앗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거쳤던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지 작업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우선 생각의 힘과 정확성에서부터 출발하죠. 당신이 능숙하게 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의 씨앗을 매우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모호한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죠. 씨앗 하나가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우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어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꿈에 그리던 사업이나 일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성공시키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사항은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생각, 즉 씨앗의 선명함과 강력함이죠. 사람들은 흔히 돈이 모자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기와 물, 햇빛을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만일 당신이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생각과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자본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돈이 넘쳐나니까요. 잉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씨를 뿌릴 시기가 따로 있고 수확을 거둘 시기가 따로 있죠. 당신이 늘 꿈꾸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인내해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당신이 원하는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세상이 당신을 올바른 환경 속에 위치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꼭 걸린다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아는 게 또 하나 있죠. 만일 씨앗을 뿌린 뒤에 계속해서 이 씨앗을 괭이로 파서 들춰내면 이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며 또 이것이 스스로 일을 시작하게 한동안 내버려 둘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끈기가 있기만 하다면 이 우주는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식물이 성장하려면 단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씨앗이 흙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꽃씨를 꽃밭에 심은 뒤에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해요. 씨앗이 저 혼자 해야 할 일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당신의 힘으로 직접 씨앗이 나무가 되게 하고 꽃이 되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씨앗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생각과 의도의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이 막강한 힘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죠. 이때 선명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뜻한 햇살은 낙엽을 그저 따뜻하게 데울 수 있지만 이 햇살을 돋보기로 한 지점에 모으면 낙엽을 태울 수 있어요. 생각의 에너지가 선명한 초점도 없이 모호한 상태일 때 당신의 생각은 낙엽을 그저 따뜻하게 데울 뿐 결코 낙엽에 불을 붙이거나 낙엽을 태울 수 없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돋보기의 선명함과 초점입니다.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선명함을 강화하면 할수록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행하고 생각을 물질적인 실체로 전환시키는 양자장의 정신력을 더욱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